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은 일평균 7,3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.8% 늘었습니다. 연간 기준으로 간편결제 이용 금액이 7천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용 건수는 18.2% 늘었습니다. 간편결제 이용 금액과 건수 모두 지난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. 간편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하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 방법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.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에는 이용 금액이 일평균 4,491억 원이었으나 3년 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.